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는 0.4%, 전년 대비 4.4% 상승을 했으며, 이는 3월에 0.1%와 4.2% 각각보다 높은 수치이며 다우존스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 지출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3주 동안 나오게 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다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연준에게 있어 가지고 금리 인상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2%나 상승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떨까? 튀어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6,782달러. 아직 27,000달러 선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을 해주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1,836달러. 어제보다 양호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없이 잘 버텨주는 비트코인을 보며 조만간에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말 동안에 비트 움직임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신용평가 회사 이름은 CCXI라는 곳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독일 공식적으로다가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자, 독일 경기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도 데이터에 양념을 좀 쳤었으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도 경기 침체가 아니래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렸었죠. 독일도 만약에 똑같이 했었으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뛸때 덩달아 오른 비트코인. 올해 하반기에는 우상향이 전망이 된다. 해당 분석은 국내 투자사 분석인데요. 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최근 6개월간 금 선물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랐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 둘다 하반기 우상향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금의 경우 미국 달러가 하반기 약세를 나타낼 경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을 비교할 경우 아직 시장이 부채 한도 불확실성에 대해 해지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 만약에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게 된다면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헷지로서 수요를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비트코인이 상승한 시기들을 살펴보면 2011년도, 13년도, 17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등 상승장 중에 2011년도와 13년도의 경우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와 미국 정부 신용등급 이슈에서 상승이 시작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올해 초반부터 무섭게 상승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JP모건 양아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금 가격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4만 5천 달러 선이 적정하다.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래도 분석가들은 긍정적인 분석을 내렸습니다. 4만 5천 달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가격은 70% 가까이 낮다. 금 대비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존재한 지 1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 수천 년 동안 안전자산 혹은 가치 저장소로서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로서 금을 비트코인보다 많이 선호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공격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반감기가 나와준다면 어떨까? 내년 반감기와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제비보건 전략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석 냈다라고 제이미 다이몬이 자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세상에 나온 지 14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한 번도 경제 위기라든지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신 시총이 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만 있다라면 가격 같은 경우 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었을 때 드린 말씀이기도 했었는데 저도 여기서 주워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산 혹은 화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박의 기회가 암호화폐 안에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모을 기회는 지금 만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죠. 물론 고래들이 몽땅 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고래들도 비트코인의 수량을 강제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후오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4억 달러치가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 관련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의 인출이라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의 출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출금 같은 경우는 내부 지갑 이동이 아닌 고래들의 물량 이동, 즉 고래들의 매집이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서 모으고 있는 고래들. 자, 그러면서 벤자민 코인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될 텐데 역시나 이런 식으로다가 거시경제가 불안할 때는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당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항상 들고 가야죠. 비트와 이더를 중심으로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혹자는 매번 불장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신규 코인이다. 오래된 코인보다 신규 코인들이 성적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 부분은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질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어지는 암호화폐들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스틴 베넷 분석가 비트코인이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아직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전체 시총이 다시 저항을 넘어서 가지고 안착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이 좀 더 힘을 내면서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항 및 채널 상단 쪽 28,000달러 구간에 많은 유동성들이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유동성 및 숏 포지션 정리하기 위해서 28,000달러까지 한번 들어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쌍바닥 찍고 오를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해당 예측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의라기보다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도 27,8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가짜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강력하게 꼬라박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28,000달러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처박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줄 수가 있겠다. 그 반면에 가짜 상승이 아니라 진짜 찐상승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 아래로 떨어졌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28,737달러까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어제 봤었던 차트와 비슷한 분석인데요. 하락향수 얘기가 나왔는데 안 무너졌죠. 안 무너지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력하게 반등해가지고 31,0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몇 주째 강력한 상승을 외치고 있는 로만 분석가들, 여러가지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숏을 때리고 있다. 어마어마한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굉장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대다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을까? 꽥퀵 오리 선생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27,2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한다,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5,000달러 때부터 시작했었던 상승세의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7,200달러 위에서의 안착, 가짜 상승이 아닌 안착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반면에 당연히 하락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역 컵앤핸들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26,500달러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못 올라간다라면은 지속적인 하락 확정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죠. 26,500달러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못 올라왔을 때, 그럴 때는 추가적인 하락, 반대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안 떨어지면은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가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만 해보려고 합니다. 크립토 페라스 Y 분석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투자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와지르 X 같은 경우 바이낸스가 투자를 했는데 저번 불장 때 10,000% 100배 상승을 이뤘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작년에 뭐에 투자했느냐? 인도네시아 거래소인 토코 크립토에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도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거래소 토큰 TKO가 와지르엑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10달러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마법. 바이낸스가 투자하면은 꼭 떡상 간다. 이번에도 떡상 갈수 있을지. 다음으로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코인 SNX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SNX 고점 29달러에서 지금 가격 2달러 40센트까지 92% 하락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다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솔라나가 1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더 아래로 간다라고 사람들이 움츠려졌을 때 솔라나에 몽땅 투자하면서 수익을 많이 거뒀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주요 저항인 1835달러 위에서 안착하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안착하게 된다 그러면은 1890달러까지 다음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래 같은 경우는 17,500개를 최근에 바이낸스로 전송을 했었다가 다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17,400개를 재인출을 했고요. 인투더블록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들의 물량 같은 경우 연초에 2,656만 개였었는데 최근에 물량이 3,007만 개까지 올라갔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래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더리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거래소 내에 이더리움은 물량이 쫙쫙 빠져나가면서 거래소 잔고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고래들의 축적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더욱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스테이킹하는 이더리움 물량도 많이 늘고 있다는 분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것 무엇입니까? 소각. 소각 덕분에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테이킹을 해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면은 이더리움의 전체 물량은 알아서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촉발할 것이다. 꿩 먹고 알은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이러한 전략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고래들의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고래들 거래량 152% 급증. 개같이 한번 뛰어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시청자분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GTA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GTA 차기작 GTA 6부터는 게임 내에서 거래가 되는 돈이 암호화폐로 활용이 될 것이며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P2E, Play to Earn 게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해당 소식을 듣고 많은 게이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금지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VPN 사용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환전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박진감 넘치는 소식이 나왔었던 암호화폐 시장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